네가 어떻게 이런 종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마약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너 정체가 뭐야? 진정해. 다 설명할 수 있어. 사실은 며칠 전 수학쌤한테 호되게 혼나고 늦게 학교를 하던 날이었어. 늦게 가방을 챙기고 학교를 나서는데 도서실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슬쩍 가보니 김민준이 수상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급하게 도서실을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몸을 숨겼는데 김민준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이 다름 아닌 마약이었어. 그래, 하얀 가루 있잖아. 영화에 나올 법한. 아, 그래서 그 마약은 어쨌는데? 혹시 몰라서 내가 보관 중이야. 괜히 나섰다가 내가 곤란해질까봐.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조사 중이었어. 위험하게. 너같이 어린애가 나설 만한 일이 아니야. 그래, 단강철. 나도 내 상황 설명했으니 나도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너 경찰이지? 하, 내가 왜 그러지? 강철, 왜 계속 네가 생각나는데?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넌 남자인데 왜 너만 보면 가슴이 뛸까? 또 체육 시간이야? 또 체육 시간이야. 뭐해? 빨리 체육복 갈아입어. 체육 시간이잖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참, 맨날 체육시간만 되면 화장실을 가네, 이 똥쟁이가. 아, 이 학교는 무슨 맨날 체육이냐. 아, 불편해 죽겠네. 아, 빨리 갈아입어야지. 깜짝이 녀석, 여기서 똥 싸나 보네. 여긴가? 깜짝 놀래켜줘야지. 야, 똥쟁이! 너 맨날 화장실 가냐? 야, 너 그거 뭐야? 야, 그동안 속여서 미안. 수사에 협조 좀 해줘, 알겠지? 경찰관님. 여자인 것도 비밀로 해주고. 네, 그럼요. 저는 입이 무겁거든요. 그럼 믿는다. 야, 안 될 거야? 야, 빨리 축구나 하자. 빨리 와. 그럼 가볼게. 요. 일이 꼬여버렸네. 말하진 않겠지. 야, 너 왜 교복으로 안 갈아입냐? 조금 부끄럽네. 에? 야, 뭐 잘못 먹었어? 생각할 것도 많은데 하필 들켜버리다니. 아,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당장은 내가 수상해 보인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일 점심시간 끝나고 10분 후에 체육장구로 가봐. 내 예상으로는 이 고등학교에선 마약 거래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질 거야. 첫 번째 장소로는 체육장구만한 곳이 없겠지. 주변에 CCTV도 없을 테고 점심시간엔 모두가 교실에 있으니까. 얜 왜 이 타이밍에 업고 난리야. 진짜 수상하게. 체육 창고. 체육 창고라고 했지?
손은 셈치고 한번 가본다. 뭐야, 아무도 없잖아. 역시 너무 일찍 왔나? 응? 어? 아, 놀래라. 아, 왜 이런 데서 자고 난리람? 근데 이 녀석 잘생기긴 참 잘생겼는데 말이야. 잘 때는 꼭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네. 당강철. 응? 뭐야, 내 꿈이라도 꾸나?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김민준, 이 녀석이랑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이 녀석한테 도움도 받았고. 그러니까 제발 이민환이 착각한 거였으면 좋겠다. 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진짜 마약이잖아. 네, 확실히 김민준이 항상 차고 있던 체육 창고에 몰래 마약 가방을 넣었습니다. 이걸로 오해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뭐라고? 일단 안 되겠다. 저 녀석을 잡아야겠어. 야! 거기 스타! 멈춰! 어? 거기서! 거기서! 도대체 누구지? 얼굴을 못 봤어. 그나저나 뭐? 오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만약 내가 늦게 체육 창고로 왔다면 나는 저 마약이 들어있을 가방을 발견했을 거고 그 다음으로 잠이 든 김민준을 발견했겠지? 그럼 난 김민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오해를 할 거고. 이민환? 이민환이 알려준 곳인데. 그래, 이민환이 엄청 수상해. 이민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그래, 애초에 내가 경찰인 걸 아는 것도 수상했고 일반인이 마약 거래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것도 수상해. 조서실에서 들었다는 내용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수상해. 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야, 이민환! 나랑 얘기 좀 해. 따라 나와. 무슨 일인데 그래? 설명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네가 그런 거야? 내가 경찰인 걸 알고 있었던 것도, 김민준한테 덮어씌우려고 했던 것도? 진정해 당강철. 확실히 네 상황이면 내가 의심 갈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것도 누군가의 함정이야. 너랑 내가 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으니 우리 둘을 갈라놓으려고 이런 짓을 벌린 게 분명해! 뭐? 내가 그럴 의도였으면 진작 학교에 네가 경찰이라는 걸 빌고 다녔겠지. 왜 내가 조용히 있었겠어, 안 그래? 아무래도 김민준이 학교에 스파이가 있다는 걸 눈치챈 거야. 그게 누군지 알아내려고 함정을 판 거라고!
그럼 네 말은 김민준이 학교에 경찰이 있다는 걸 눈치챘다는 거야? 아마도. 알았어, 일단. 일단 생각 좀 해볼게. 수업 좀 올렸다. 늦기 전에 교실로 돌아가. 헷갈려. 김민준이 정말 눈치챈 걸까? 아니면 이민환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건가? 왠지 내가 카스테라 조직에게 노란하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야. 우선 청장님한테 보고 올려야겠다. 야, 단강철. 응? 왜 그래? 내 요즘 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딱 한 번만 안아보자. 그럼 답이 나올 것 같아. 어? 왜 그래? 내가 이상해 보이지? 나도 내가 이상해. 그래, 잘 가라. 김민준. 씨, 왜 이렇게 설레이냐?